네, 그러면 다음 책은 앤 드류안의 코스모스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이,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 책이 코스모스란 제목이 안 붙을 수도 없었겠지만, 이 제목 때문에 조금 손해보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약간 옛날에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전혀 다른 책이고요. 이번에 이제 그칼 세이건의 와이프였던 앤 드류안이라는 굉장히 좀 훌륭한 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새로 써서 낸 책입니다. 충격적으로 훌륭한 책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보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면, 혹은 제가 이제 뭐봐 요새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본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약간 이제 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 억울한 마음이 다른 있었거든요. 네, 책인데. 다른 책인데. 그런 이제 오해에도 불구하고 되게 훌륭한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업데이트 얘기했었었잖아요. 제일 좀 염두에 뒀던 게이 책이랑 조금 있다가 이제 장동선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그 책인데, 이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매우 훌륭한 책이지만, 그 책이 나오던 당시에 갖고 있지 않았던 문제들과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학적인 지식들이 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뭐 생명 다양성 개념을 소개한 과학자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책에는 그런 분들의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어떤 논의들이나 그런 분들의 성과가 우리의 앞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행성 탐사선을 보낼 때왜 중력 도움을 이용해서 보내는데, 그런 기법을 발견한 분들. 칼 세이건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앤드류안의 코스모스에는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는 과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굉장히 그큰좀 변화의 시각을 갖게 해주는 책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커뮤니케이터로서 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을 비교를 해보면, 칼 세이건은 물론 훌륭한 커뮤니케이터인데, 앤드류안이 가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정서적이고 따뜻하고 좀 통합적인 그런 시각이 있는데, 저는 그 시각이 되게 좀 좋았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 여성적인 관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좀 그런 의미에서 올해 책 중에 한 권으로 선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항상 제일 많이 읽히는 과학책 뭐야? 그럼 몇십 년 동안 코스모스, 코스모스. 이기적 유전자, 뭐 등등 몇몇 책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책들이 너무 좋은 책이지만 좀 업데이트가 돼서 사실 넥스트로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책들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또좀 있어서 특히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새로운 버전의 코스모스를 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코스모스의 칼 세이건의 뒤를 이을 과학 커뮤니케이터라는 표현은 과학, 특히 천문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저자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홍보 문구다. 코스모스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적자는 책이 그렇게 선전되었겠지만,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부를 만했다고 기억에 남는 책은 드물다. 그저 글솜씨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과학책을 덜어 번역해 온 나의 소견으로는 과학이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알아낸 경위와 과제를 이야기하되, 그것을 인간 문명과 문화의 맥락에서 볼줄 아는 역사적 시각, 그리고 동료 인간으로서 끝내 인류에게 희망을 품는 비판적 낙천주의가 코스모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흉내로 쉽게 지어낼 수 없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앤 드류안의 코스모스, 가능한 세계들은 그 시각과 태도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과연 코스모스의 후속작이다. 천문학에서 뇌과학까지 과학의 여러 분야는 물론이고, 인류학, 종교, 문학을 넘나드는 이야기에서 살아있는 드루얀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은 번역자로서도 충만한 체험이었다.